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그리고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시은 연구원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알루코입니다. 알루미늄 관련주이고요.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세에 따라서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호주가 러시아향 그 알루미늄 수출을 금지한 이후에 주가 그 알루미늄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알루미늄 생산국 2위 국가이고 전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생산량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탈탄소 정책이라든지 전력난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요국에 따른 수요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보크사이트 같은 원자재 수출 금지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천연가스 가격에도 상승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알루미늄 같은 거 원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연가스가 수급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알루미늄에 대한 생산 감소도 나타나고 있고요. 알루미늄 관련해가지고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산업, 건축용 소재 가공 기업이고요. TV라든지 뭐 건축용 창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품목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차지하고 있고 창호 관련해서는 40% 넘는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로 배터리 케이스를 이제 생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비행기 관련해서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뉴거리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시기보다는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슬희 전문가 의견 듣고 싶은데요. 마침 S-OIL, 정유 섹터 좀 강했죠.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그 정유에 대한 부족 현상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어떤 그런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경유 마진이 최근에 이제 $30 이상을 좀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뭐 미국이라든지 세계 각지에서 지금 8년 내에서 굉장히 그 재고가 최저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값이 올라도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어떤 마진 차익 개선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들과 그리고 이제 배당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에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네,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상승될 때마다 급등할 때마다 정제 마진 수혜줄 SOIL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대 급등하면서 97,9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